그래서 얘는 자기 동생! 이현이. 이걸 다 우재 씨가 만든 거예요? 치킨 파파이, 치즈 마카로니, 치킨 수프와 샐러드.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어요? 뉴욕 간 첫 해 플로리다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된통 감기 몸살하는 적이 있었거든. 그때 친구 어머니가 이걸 해주셨는데 미국 엄마들이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만들어주는 영양식이야. 그때 배워서 몸 안 좋을 때 해먹었는데 뭐 부드럽고 영양가 많고 꽤 효과가 있었거든. 먹어봐. 맛 어떤지 안 물어봐요? 뭘 물어봐. 당연히 꿀맛이지.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? 맛 없어도 맛있는 척 할 거라서 안 물어봐. 아니야, 정말 맛있어. 거봐. 그냥 인사 아니라니까.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어. 당연한 걸로 감동받지 마. 넌 틈나는 대로 아침 저녁 했던 일이야. 생각해보니까 난 한 번도 너한테 음식 만들어준 적이 없더라고.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. 당연하지.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아파도 편히 쉬지도 못하겠구나. 그 생각도 미처 못했어. 생각해보니까 이서영, 결혼해서 한 번도 제대로 아픈 적이 없더라. 난 원래 건강 체질이니까. 생각해보니까 넌 계속 긴장하고 살았던 거였어. 결혼 전에는 살아내느라고, 결혼해서는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고. 앞으로 몸살나게 피곤하면 무조건 1박 2일 워크숍 가자고 해. 그래야겠다. 이 좋은 생각을 왜 난 못했지? 아, 어서 발 담그라니까. 이런 것까진 안 하고 싶은데. 아, 왜? 우재 씨한테 이런 것까지 다 받으면, 결혼 3년 만에 이렇게 다 해주면 남은 평생 뭐 받고 사나 걱정돼서.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야? 원 없이 벌써 이렇게 다 받아버리면 안 되는데. 더 받을 게 왜 없어? 얼마나 큰 게 남았는데? 이서영 딸의 아빠 되는 거. 왜? 딸 싫어? 난 딸 먼저 낳고 다음에 아들 낳고 싶은데. 난 딸 먼저 싫어요.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어. 왜?